또 없이 들어왔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야?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용안을 배웁니다. 아유, 잘들 지내셨어요? 반가워. 네, 찾았겠습니다. 어쩔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성님 방셀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세요. 코트야. 오빠 머리에 폭탄처 맞으셨나요? 네, 폭탄 맞았어요. 대가리에 C4 설치했어요. 방금 터졌습니다. 예. 네, 방금 대가리에 C4를 설치해가지고 폭발했어요.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틀 동안 여러분들 되게 길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왜 이렇게 시간이 길었던 것 같지? 예. 월요일 날 오전에 분명히 방송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요일 쉬고. 야, 근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월요일 화요일 동안 말이죠. 네, 강원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강원도 여행 갔다 왔어요. 코박이랑 1박 2일로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방송 장비를 챙겨 나가긴 했었는데 굳이 또 거기까지 가서 방송 키면서 예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온전한 좀 휴식을 취해볼까 해가지고 쉬었습니다. 미쳤습니다. 날씨가 진짜 35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급하게 숙소 잡고 원래 당일치기로 갔다 올라 그랬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초기 어서 와. 방 잡고 한숨 때리고 그러고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나왔는데 와 이게 이제 드디어 여름이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강릉에서 출발하는데 네 이제 슬슬 에어컨 청소들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저는 27도 이상으로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제 개인의 어떤 습성 때문에 왜냐면은 도로에서 픽픽 쓰러져요. 예, 밑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냥 온도 자체가 막 35도다 아우 막 찐다 아우 덥다 되게 덥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헬멧 쓰고 있으면 또 안에서 막 열기가 차오르지 막 열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지 거기다가 신호받고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그 아스팔트에 지열이 있지 거기다가 엔진열 올라오지 그러다가 더위 먹고 쓰러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현기증 와요. 그래서 저도 27도 이상으로는 절대로 안 나가기 때문에 일어난 지 별로 안 돼 보이네. 양치는 했지요? 응, 양치했죠. 네. 그래서 그 아마 이번에는 좀 차 방송을 많이 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어디 나가고 싶다. 그럼 이번에 연천에 가서 장어 먹었던 것처럼 차 방송을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예 그게 맞죠. 예, 뭐하러 막 땀 흘려가면서 예, 그렇게 다니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프리카 뭐 이렇게 뭐 저 캐릭터가 좀 변했네요. 저 뭐 랄프가 만든 거야? 네, 수정해놨습니다. 계열수별로 좀 차별화를 뒀습니다. 뭐가 제일 좋은 거야? 야, 근데 원래 너는 그 색조를 잘 못 쓰는 것 같다. 예?
이게 차별점을 둔다면은, 응? 예. RPG식으로 하든가. RPG식은 뒤에 이렇게 하얀색, 어? 그 다음에 뭐, 그렇지. 그렇게 두는 게 맞지. 뒤로 갈수록 빨간색에 가깝게. 하얀색,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그게 나은데. 롤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롤? 예. 롤로 나는 거야? 저롤 티어 색깔이에요. 진짜 별로예요. 내가 봤을 땐 말이죠. 하나의 색으로 가되 점점 옅어지면서 강해지는 걸로 가는 게 최고죠. 네. RPG 게임이 보통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 링크 드린 거 한번 보세요. 아, 싫어요. 안 볼래요. 아무튼 무슨 색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색깔이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 또 방셀도 좀 이렇게 좀 찍어드리고 뭐 그랬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열심히 달려봐야겠죠. 그 모델분이랑 하는 방송은요, 여러분들 24일 날할것 같아요. 모델분이 시간 나시는 그 날이 24일 수요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일주일 뒤에 그 모델분이랑 게스트 방송 할 거고, 그분도 역시 코순이에요. 코순인데 조금 상위 티어의 코순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아시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화요일 하루신 것 같은데. 물론 월요일 저녁에 안 나타났습니다만은.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난 것 같냐고. 나만 그렇게 느끼나. 요새 코순이 합방이 많아져서 기분이 좋다고. 그렇습니까? 코트야. 코트님 스즈메의 문단속 보셨나요? 아니요, 근즈메 문단속 본적 없고요. 앞으로도 볼일 없고요. 영원히 볼일 없습니다. 너의 이름은 때 느꼈어요. 이 감성은 나랑 아니다 라는 것을. 예. 제이팝 나오면서 막뭐 영상미 야무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너의 이름은 자체도 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검풍은 뭐야영? 부검풍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부검이지, 살초가. 아프리카 좀 짬밥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있나? 랄프가 쪽지로 보내줄 거야. 살초기는 되게 오랜만에 왔구나. 이제 뭔가 좀내 방송에 정착하는 느낌으로. 그동안 둥지를 좀떠 있다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왔었잖아. 이제 자주 올것 같은데. 그래,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열혈의 소감. 자주 올 건가요? 자주 안 온다고요? 예,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주 올때 아, 이제요. 진짜로? 식스. 그래. 뒤에 섹스는 좀 빼고. 150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진짜 그 이번 달에 이제 벌써 이제 5월 중순이에요, 여러분들. 5월 말까지 진짜 열심히 달려봐야 되고, 제가 좀 계획이 좀 수정됐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5월 달에 좀 약간 장기 휴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뭐, 번아웃이 절대 온건 아니고요. 저도 쉬기 싫은데 쉬는 거예요. 뭐냐면, 인체 개조. 예. 그, 사이버펑크 주인공이 이렇게 산대비스탄이라는 것을 딱 장착하면서 갑자기 폭주했잖아요. 저도 그것처럼 산대비스탄을 좀다 장착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 이제 머리 두피 문신하고요. 그리고 이빨, 여기 어금니 하나 없는데 이빨도 이제 치료 좀 하고요. 예. 3만 원짜리 보험을, 레이스 보험을 들었는데 그 12년, 10년 동안 납부했는데 한 번으로 치과를 간 적이 없으니. 뭐 임플란트고 뭐고 뭐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코빠기가 치과 원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연락 주신 곳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이빨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피부과 가서, 근데 지금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이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붙였는데, 예, 피부과 가고, 요거 점, 이제 딱쟁이가 이제 점이 돼가지고 점 빼는 거 해야 되죠. 거기다가 또 라식 해야 돼요, 눈. 예, 맨날 이제 렌즈 끼고 하는 게좀 불편해가지고 라식 해야 되고, 또 라미네이트, 이빨 좀 이렇게 좀 허옇게 좀 바꾸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눈썹 문신.
네, 눈썹 문신.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한번 받아라. 이제 건강검진 정도 한번 좀 받을 나이가 됐다. 받은 나이가 됐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원래 30대 때 한번 받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그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한 8가지 정도를 예, 해보려고 했어요. 이번 달에 예, 한 달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모든 걸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땐 진짜 길어봤자 보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일중독 같아요. 예, 쉬기가 좀 싫더라고요. 쉬기도 싫고 내가 근데 만약에 2주를 쉰다고 했을 때 인조인간이 되시는군요. 그래서 69번이요. 고마워요 쪽쪽. 아니 뽑기판도 안 열었는데 지금 어때로 뽑기를 뽑네. 그래 그래 세아야 근데 너 그 고깃값으로 내가 10만원 줬는데 목살이 어떻게 삥땅을 찬다요? 목살 800g이 어떻게 10만원이지? 술 3병이랑 뭐 해가지고 나머지 돈 어떻게 된건지 좀 장난이라 장난이야. 형이 용돈 줬다고 생각해라. 장난이야. 웃자고 한 얘기고 아무튼 그러고 저 뭐야 저번주는 진짜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죠. 예, 뭐 흉가다 공방이다, 예, 뭐 합방이다, 지랄병을 했죠. 이번 주는요, 좀 솔방에 예, 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내일은 공방 아니에요. 내일 뭐 없어요. 내일도 뭐 없고, 저 체육대회도 안 나간다 그랬어요. 예. 공방은 3주마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델분은 24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씨발 3시간에 좀 오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성지합창단 있죠? 이번 주 성지합창단 허강님의 신곡이죠. 체육대회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을요. 월요일과 화요일을 다들 어떻게 뭐하고 지내셨는지 예, 좀 외화 유출은 없었는지 뭐 이런 여러분들의 또 브리핑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자고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약간 좀 혀도 좀 꼬이고 뇌가 약간 활성화가 좀 안 됐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네, 그래서 왜 못 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미친놈 마냥 밖에 나가서 바이크 타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만 이런 것이지 오늘 방송 절대 지장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외화 유출 제보나 좀 받으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소비 형태를 제가 뭐하러 간섭을 하겠습니까? 예,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뭐 역행방 가서 탕진을 하건 다른 방 가서 그냥 괜히 뭐 학고 역행방 가가지고 하면 청기 쏘면서 똥가오를 잡건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죠. 네, 그 여러분들의 그 소비 형태는 여러분들께서 책임지시는 거니까요. 예. 쿠팡에서 성인용품 구매했어요. 예, 나가 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그런 TMI를 말씀하시는데요. 예, 나가 뒤지시길 바라겠고요. 미안합니다. 아, 수요일 날 돌아온 날은 좀 잠 많이 자야 되는데 항상 이게 참 그래요. 일주일이라는 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나면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남들 불금 같은 날.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딱 방송 딱 때리고 나서 재밌게 지내야지 하는데 갑자기 졸려요.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고 딱 자버리면은 화요일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현타가 옵니다. 아 씨발 뭐지? 왜 하루를 내가 자는 날로 써야 되지? 예. 그래가지고 좀 이제 뭐 갑자기 막 급작스럽게 막 바이크 타고 여행 방송하고 이런 거를 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참 많이 잡니다.
그리고 저 지금 뭐 그 집 대박 났던데요? 제가 그 저 뼈찜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풀영상에서도 그 뼈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또 인천에 사시는 분들, 인천 근교에 사시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았나봐요. 감자탕은 안 먹어, 감자탕은 이제 많이 먹어봤지만 뼈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선입견 같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이게 약간 뭐 찜닭 같은 게 아니야. 뼈찜은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매니악한 그런 메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랑 비슷한 분들이 좀 많이 계셨나봐요. 직접 가가지고 이제 드셔봤나봐요. 존나 맛있었다고. 예, 지금 저희 카페에도 계속 올라와요. 코트 형이 그렇게 맛있다고 극찬한 뼈찜집을 갔다. 존나게 맛있더라. 방송 보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끄덕이시더라. 몇 분 갔었나봐요. 예. 다음에 또 뼈찜 한번 야무지게 먹으러, 뼈찜 한번 뜯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더라고. 나는 불호가 없는 맛. 원래 맛이라는 게 이게 호불호가 좀 이제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매니아층에게 있어가지고 정말 극찬을 받는 그런 요리가 있는 반면에 호불호가 없는 그런 맛들이 있어요. 호불호가 없는 맛의 특, 달아요. 네. 음식이 좀 달면은 호불호가 없죠. 이제 호불호 중에 이제 좀 맞추기 힘든 타입들이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들인데 그들에게는 단맛을 조금만 첨가해도 환장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이건 맛있는 집들은 약간 음식이 달아요. 음식이 맛없으면 맛없다고 클레임을 걸지만 좀 달다고 해서 클레임을 걸진 않거든요. 내 입맛이 좀 단 것 같아 라는 정도지 뭐 고개를 끄덕여지는 게 사실 단맛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번 달부터 30도가 넘어가는 날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실내에서 방송하는 시간을 좀 이제 길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또 이제 코순이 그 모델분이랑 방송을 하고 다음 주쯤에 한번 이제 시골 방송을 기획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제 좀 실내 방송 썰방에만 너무 예, 이렇게 극한되면은 저 스스로도 좀 방송이 좀 지겹고 질리기도 하고 그런 법이거든요. 코순이 특집으로 갈까 아니면 BJ들이랑 같이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근데 말이죠, 저는 BJ들이랑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골 방송 미련을 버릴 수가 없죠. 예, 왜냐면 나도 그때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되게 좀 쪽팔렸어요. 네, 왜냐면은 뭐 예약까지 다 해놨었는데 뭐 갑자기 뭐 이 하루 전에 뭐 취소를 때린다든지 약간 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취소하면서도 돈 날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막 뱉어놓고 주사 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제 그런 이미지 가져가서는 안 되겠죠. 네, 뭔가 입 밖으로 뱉은 게 있으면은 뭐라도 해야죠. 막 그게 되게 재밌진 아닐지언정 뭐라도 열심히 이렇게 도전하고 여러 가지로 좀 시도해보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정욕구가 좀 있습니다. 예, 뭐 솔방이야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잘하는 거 알고 계실 테고 예, 뭐 솔방이야 가장 언제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예. 형 요새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 세아랑 합방할 때도 ISTP 기질이 너무 보였어. 그 두개제님 그 젖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그 팬 가입해놓고 퀵뷰 쓰시고 뭐 이렇게 구독까지 해놓으시고 뭔 개소리세요. 예. 그 뭔가 자꾸 뭐 분석하고 뭔가 아는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쓴소리해서 미안한데 깝치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진짜로 진짜 좀 여러분들이랑 예, 이렇게 또 다시 부대끼면서
정말 우리들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커피 좀 마시고 하면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바이크 타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하이바이브에서 땀 주르륵 흐른다고. 네 맞죠.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여름에 안 탈 거예요. 네 정말로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노래 크루 만들 생각 없나요? 아니요, 노래 크루는 절대 만들 생각 없고 보라 크루는 조금 관심이 있어요. 네. 노래 크루는 뭔 요은병할 노래 크루입니까? 그 뭐 됩니까? 저 저작권 걸리죠? 뭐 유튜브도 저는 계속 이제 좀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네. 엑셀 방송. 근데 사실상 근데 지금 아프리카가 약간 술판? 엑셀? 이런 방송들이. 내가 누구? 대가리 오나. 그래서 6, 9, 7, 14, 82, 77. 미친놈이네 저거. 또라이냐 너? 제주도 가서 열심히 일하라니까 이 비응신아 맨날 한다는 게 뽑기질이 나고 있네. 저 또라이 새끼네 저거. 아니 멍. 아, 저 새끼 진짜 말로는 안 되겠구만. 좀 그만해라 세아야. 빨리 저 돈 모을 생각하고. 이 비응신 새끼야. 빌마 형이 용돈 준 걸로 도박한 후 기웃기웃. 그러니까 내 돈이건 먹어 새끼야. 네가 여기다가 뽑기에다 쓴 돈만 얼마야. 좀 모아라. 어? 야 역겹더라 진짜. 나는 그 단톡방, 그리고 이제 우리 단톡방도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에 호독이 내가 이제 그 너랑 그때 저 어디였더라? 저 포천 가서 하루 자고 온 날, 그 전에 이제 너 보기 전에 숙소 잡기 전에 그 조경철 천문대라고 있어. 거기를 이제 추천해 줬거든 호독이가. 그리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통화 다 마치고 이제 잘 가고 있나 방송으로 보고 있었나 봐. 역겹더라. 100개로 그때서야 팬가입하더라. 씨발. 나 이제 그때 나 진짜 나이 처먹은 새끼들이 더 한다고. 사실상 우리 단톡방, 바이크 단톡방의 최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진짜 그 제대로 된 진골 콧박이는 사실 카페맨이랑 너야. 카페맨도 진짜 많이 쌌지. 그래서 길 알려주려고 방송 보고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형님 이 길로, 아 뭐야, 야 이 길 맞아? 이거 이상한데? 아 형님 이 길 맞아요 하면서 이제 채팅 쳤었는데 건빵이니까 약간 좀 그랬나봐. 그래가지고 냉큼 100개로 팬갈받으라고. 나이 처먹은 애들이 좀 문제가 좀 많다. 담배 여기 있구나. 아 근데 이번 주 너무 텅텅 비어가지고 약간 고치야. 심심하긴 하네요. 호독이 형 내보낼게요 여민. 이번 주가 좀 막 뭐 스케줄도 없고 뭐 약속 잡은 뭐 합방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심심하긴 한데. 뭐 가장 만만한 게 1대1 합방 아니겠어요? 예, 여비제이 분 불러갖고 실내에서 그냥 예 인터뷰나 좀 하고 토크나 하다가 좀 먹방 처하고 뭐 조금 저 아쉽다 그럼 노래나 그냥 처부르다 그냥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솔방 계속 이어나가고 뭐 그런 거를 이제 2주 연속으로 했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참 좋을까요? 예 솔방도 솔방이지만 보라크루는 사실 뭐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짬통즈를 기획했을 때 그때 너무 약간 좀 부천 감성의 BJ들만 찾아왔었어갖고 좀 그랬었는데, 예. 지금 뭔가 좀 누굴 섭외하기도 참 뭐하고 좀 뜻맞는 BJ들께 똘똘 뭉쳐갖고 뭐하기도 되게 뭐한 그런 시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자 메이저 BJ들 진짜 섭외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개인적인 친분으로 엄청 가깝지 않은 이상 뭐 여자 메이저 BJ분 섭외하는 게 하늘이 별 따기죠.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야 뭐 워낙에 또 좀 방송 합방이랑 잘 어우러지는 그런 여자 BJ분들 계시면 이제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다들 예 저게 많잖아요. 아무튼 뭐 이제 그냥 이제 계속 어쨌건 이 BJ 저 BJ들이랑 좀 이렇게 합방을 좀 하고 그런 걸 좀 진행하면서 괜찮은 인재가 보이는 그런 뭔가 싹이 보인다? 좀 그런 게 있으면은 같이 하면 괜찮죠. 어디가 파랗다는 거예요? 머리가 뭐 파래요? 어디가 파래요? 좀 가운데 부분이 약간 푸른빛이 돌리네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무튼 저는 좀 이번 주에 그래도 합방 한 번 정도 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요. 그리고 방셀들 다들 받으셨죠? 네, 방셀들 다들 받으셨을 테고. 근데 나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제 방송을 응원하는 입장이라면 야 걔가 나오겠냐? 어? 내가 뭐 여기서 아 누구 막 섭외하고 싶다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닌데 뭐 자기들끼리 막 여기서 막 짜치는 그런 채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좀 그렇습니다. 어 그런 좀 그런 분열을 좀 하지들 마십시오. 네. 제가 기분 나쁘고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존나 패배의식에 찌든 그런 비응신들 보는 것 같아서요. 너무 냉소적입니다. 아니, 메이저 캠 섭외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현실을 얘기했고 내 방송에 뭐 나오겠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제가 입 밖으로 꺼내면서 주의를 주는 것보다 그냥 눈치 없고 그런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쳐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VENDETTAR님 예 벤데타님 대답? 대답하세요 벤데타님 나다 싶으면 예 말을 좀 이쁘게 하시죠. 왜 그렇게 돌아오는 날에 이틀 잘 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프닝 때 오셨으면서 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예. 5, 4, 3, 2, 1. 블랙 할게요. 심한 말 안 했는데, 예.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뭐 그렇게 내가 이 방송에서 좀 거슬리는 말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도 이게 듣는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이 꼽히면 꼽힌다고 표현을 하자면은 예 꼽히는 채팅을 했으니까 내가 님을 불러 세웠겠죠? 이 씨바라? 안 그렇습니까? 야 이 씨바라 내뱉는 건 넌데 씨발 듣는 건 나야.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좀 주의를 하겠다고 네가 얘기를 하든가. 씨발 그럼 네가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한 거니까 내가 기분 나쁘게 들었으면 내 잘못이냐? 어?
대답. 나 원래 시청자 오프닝에 한 명 잡아다가 웃음 장작으로 쓰고 싶고 그런 생각이 없어. 왠 줄 알아? 좀 화합을 해야지. 근데 채팅을 족같이 치면 나도 사실 너한테 좋은 얘기를 못하겠어요. 벤데타님. 예. 뭐 닉네임은 V4 벤데타 그 가면 쓰고 약간 그 저 정부 반정부 그 약간 시위하고 그 영화 아니야? 나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V4 벤데타.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네. 한 명 불러 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대답 안 하세요 근데? 벤데타님? 예. 자존심이 진짜 센가 보다. 에휴. 우탱이 어서 와라. 나갔다고? 알았어 채팅 안 칠게.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우탱이 어서 와. 코트야 얼굴 벌개져가지고 부들부들 할 거 생각하니까 귀엽노 어키웃키웃. 아니 근데 왜 뭘 삐지세요 또. 그러니까 긁는 채팅은 따로 있었는데 거기다가 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네가 먼저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저기 말씀드린 건데 코트야 오늘따라 더욱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닮았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예. 예, 많이 삐지셨네. 나 말할게 근데 코트야. 어쩔 건데 삐지면 어쩔 건데 어 마일이 어서 와. 그래서 억울한 거지 더한 아니죠 벤데타님. 벤데타님 문제 뭔 줄 알아요? 벤데타님 벤데타님의 문제가 뭐냐 제가 그래 꼬인 게 아니라요 사실 저를 긁는 채팅을 한 사람들은 화약을 넣은 거죠. 화약을 계속 쑤셔 넣은 거고 방아쇠는 님이 당긴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는 것에 있어서도 빌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대놓고 이 새끼 기분 나빠라 하고 막 나쁘게 채팅치면은 별로 타격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화약을 채우고 님이 이렇게 트리거를 당긴 격이죠. 간만입니다. 예. 월말 시청료 춘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춘배 고마워. 춘배야 너가 사줬던 거 다 고장났어. 그래서 바이크 라이딩 방송할 때 그 25,000원짜리 젠더는 이제 더 이상 안 쓰려고 한다. 그래서 7,000원짜리인가 맞지 랄프야? 네. 그거 대 그거 아주 여러 개 사놨다. 근데 그마저도 만족스럽지가 않더라. 뭔가 좀 기술의 발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아무튼 네가 사준 거 정말 열심히 잘 썼고 끝까지 다 썼다. 제가 더 감사하죠. 고마워 준비야. 천하네. 역대급으로 피곤해 보인다고? 아니, 전혀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네. 아무튼 벤데타님 그냥 그런 거예요. 네. 님이 좀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뭔가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채팅 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채팅 치게끔 내가 만들었다 그래버리니까 억울하죠. 그런 채팅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네. 의도가 보이는 그런 채팅보다도 예, 그런 게 더 기분 나쁜 법이죠. 그래서 좀 얘기 말씀드린 건데 예, 좀 서로 풀죠. 예, 서로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예,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별풍선 터져가지고 예, 기분이 사르르르 녹았어요. 예.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모든 게 이제 풍으로 시작돼서 풍으로 귀결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죠. 예. 이제 일단 뭐 방송에 좀 그만큼
약간 애착이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쏘시는데 풍선 같은 경우야 예 너무 안 터져가지고 이제 진짜 막 안절부절 못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좀 예 약간 저도 스스로 좀 불안하죠 예 알았어 나도 미안하다 아 예예예 예, 예. 그래요 근데 씨발 자꾸 반말 짓거리야 예 씨발 보니까 나이도 한 20대 초중반일 것 같은데 왜 자꾸 반말 짓거려 씨발 예 하여간 어린 놈 새끼들은 이런 게 문제야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다가리를 찢어볼라 아무튼 뭐 그래요 뭐 벤데타님과의 저와의 어떤 그 이슈는 이제 넘어가는 일로 하고 앞으로 조금 말 좀 이쁘게 해주세요 예, 이쁘게 말 좀 말씀들 좀 이쁘게 해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뭐 진짜 아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속에 악마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참고 사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시청자들한테 너무 저자세로도 가서는 안 되고 그냥 뭔가 납득이 가는 그런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납득이 가지 않는 분노를 표출하면 채팅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따라 존나 예민하네 코트F무궁님 이 새끼는 올 때마다 싸우고 감사합니다. 있네 예 그런 얘기가 뭔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분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도 어쨌건 가는 말이 고와요 또 오는 말이 고운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좀 말 좀 이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런 거죠 그 평소에 사실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항상 수요일이 약간 예민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이제 바이크도 타고 좋은 풍경도 보고 경치도 보고 하면서 인류애를 충족시키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 다니고 너무 좋죠 예.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또 이제 수요일날 다시 열심히 또 일요일까지 달려야 되는데 밖에서 열심히 채운 인류애를 실내에서 이 인터넷에서 그 불특정 다수 병신 새끼들한테 막 까이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깡패가 되는 거야. 예. 그런 거죠. 아무튼 뭐 쉴 때 사진들 많이 올려 사진 좀 많이 올려 드렸어요. 왜냐면은 방송을 원래 하려고 방송 장비를 가져갔었는데 아, 뭔가 방송 켜놓고 이런 걸 하는 게 그것보다는 좀, 예, 좀 편하게 쉴 때 쉬면서 그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뭐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응? 못 읽었어 읽어드려요? 뭐라 그랬는데? 시발로만 그냥 방송 접어라. 시발로만 방송 접어라? 시청자들은 뭐 조시야? 시청자들은 뭐 조시야? 사실 근데 저렇게 기분 더러우라고 막 대놓고 치는 채팅은 그렇게 열받지가 않아요. 왜냐면 긁고 싶으니까 뭔가 내가 하는 코트 방송은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뭔가 좀 화합이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한 번씩 그런 말 하고 싶고 예, 분란을 조장하고 싶고 그런 거죠 예, 관심 끌고 싶으니까
글 많이 썼네요. 어우 멋있어. 어우 멋져. 어우 멋져. 저의 이유. 예. 코스를 이렇게 써봤어요. 코스를 218km 가는 곳마다 사진 찍어드렸죠. 예. 네. 재은이랑 저번에 갔던 곳이에요. 한계령 휴게소. 너무 이쁘죠? 날씨가 이제 딱 초여름이야. 부럽다 한 개. 아. 근데 이건 진짜 실제로 눈으로 봐야 좋아. 이것도 해발 되게 높은 편이라서. 이런 곳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내 안에 악마가 예? 사그라들지 않겠어요? 야, 죽인다 진짜. 근데 이건 진짜 눈으로 담아야 돼. 뭐 찍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죽여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야생 다람쥐 보기 진짜 힘들지 않아요? 재훈이랑 갔을 때도 일을 봤고, 일만은 여기 오면은 사람 구경을 지가 하는 건지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견과류를 던져주는 건지. 두 번째 보는 거야. 지영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존나 빠르네 존나. 여기는 되게 짧게 이제 양만장에서 그래 강릉의 맛집이 어디가 있을까 되게 주문진을 들리더라고요. 한계령을 넘어서서. 그래서 주문진 쪽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쯤에서 밥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되게 급하게 검색한 것 치고는 정말 럭키였어요. 영진댁이라고. 원래 제가 거르는 집들은 이런 집이거든요. 요런 거 붙여놓는 집. 예. TV 나왔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이 특이하게 비빔 낙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지 그 낙지 볶음. 그리고 가격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괜찮겠네. 근데 또 여기 또 섞어 물에 물에도 있고. 그래서 물에 3만원어치 특 섞어 물에 하나랑 어 또 낙지 칼국수까지 해서 어 이빨 나갈 뻔했어요. 예, 네, 진짜 확실히 재료가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 전복이었는데 진짜 이빨 나갈 뻔했어요. 엄청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칼국수랑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야 무슨 뭐 파스타 같더라고. 녹진하니 그냥. 매콤하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거 보세요. 예. 싹 다 비웠잖아. 어. 그리고 이제 숙소 잡아서 숙소에서 예. 이날 보세요. 32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때 시간을 봤을 때가 이제 오전 10시였으니까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27도 이상 절대 안 나간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오늘 못 하겠다. 어. 아, 근데 진짜 개같이 더워지더라고. 어, 아, 또 안 되겠다. 빨리 숙소 잡자. 숙소 잡아서 하이볼 하나 때리고. 하이볼이 요즘 저렇게 해가지고 한 캔에 5,000원씩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근데 그럴싸하더라고. 먹을만해. 어, 난 진짜 산토리 하이볼 정말 좋아하는데 하이볼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예, 숙소 갔다가 예, 숙소 갔다가 보세요. 34도까지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서쪽 그러니까 10시 방향이잖아요. 10시 방향에서 2시 방향까지 완전히 그냥 270km 가다가 한 170km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이렇게 뭐 둔내? 어, 아무튼 되게 편의점 하나 보이면 거기서 오줌도 싸고 재정비하자 했는데 출출하다 그래가지고 오모리 김치찌개 요거랑 뭐 햄이 저 뭐야 소세지랑 명란제육 김밥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우 편의점 음식 괜찮던데요? 나름대로 든든하니 먹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작 한 4-5시간 정도를 걸쳐서 쉴 거 다 쉬고 그러고 왔어요. 270km? 네, 275km 정도?
다음에 한번 또 가야지. 뼈찜. 자체 개발한 거라. 아니 근데 뭔가 우리가 좀 이제 뼈의 장국에 그것만 생각해서 국물이 이제 안에 잘 배겨들고 뼈가 잘 발라지고 고기 양 실하고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러지 저걸 가지고 이제 진짜 다른 걸 해볼 생각을 못 했던 거지. 막상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차분한 것 같죠? 예열 토크 중이에요. 지금 내일을 활성화시키려고 제가 자다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11시 한 20분? 그쯤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바로 방송하러 그냥 웃돌이만 그냥 바깥 있고 바로 뛰쳐 방송하고 있는 거라서 뇌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예, 뇌이징을 좀 시키면은 괜찮을 겁니다. 예. 아, 그리고 뭐 이렇게 차분하게 방송하는 것도 좋죠. 예, 너무 교양 방송 같나요? 예. 아, 드릴 말씀이요. 보통 BJ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할 방제가 없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로 해놓습니다. 저는 방금 방제를 봤어요. 이건 이제 랄프가 해놓은 방제고요. 네. 윤태훈의 드릴쇼. 아니 근데 뭐 이틀 만에 뭐 대단한 무슨 그런 계획 같은 게 있겠어요? 네, 없죠. 그냥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큼지막한 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제가 시술도 좀 받아야 되고 건강검진도 좀 받아야 되고 치과도 가야 하고 뭔가 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기획이 이제 5월달 중순이었는데 아, 이 방송을 이렇게 한 보름 정도를 제가 봤을 때 보름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름을 하고 보름을 쉰다? 이거 에반데.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계획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립이 잘 되지 않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중순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내가 2주가량 쉬면은 그 2주가량 쉬면서 올릴 자료들이 많이 있나요, 랄프 씨? 2주요? 쥐어짜면 나옵니다. 쥐어짜면 나온다? 예. 과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죠. 14개 만든다, 마이크. 바이크 타러 많이 나갔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쥐어 짜가지고 만들 수 있죠. 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여러분들이 안 보셨던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엄청 울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코순이들이 있어가지고 오열하면서 울지를 못했어요. 로켓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맞고요. 제임스 건의 이 3부작. 예. 원래 영화 시리즈 자체를 한 감독에게 맡기고 끝까지 그 직책을 부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 감독이 흥하게 했으면은 뭔가 투자자들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입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독에게 맡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논란처럼 이 트릴로지처럼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를 이렇게 맡긴다는 게 정말 감독으로서 정말 100% 믿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제작사에서. 제임스 건은 그럴 만한 충분한 어떤 그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워낙에나 또 제가 제임스 건 감독을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잘 풀어 나가요. 그 제임스 건이 아니었으면은 이 정도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DC로 가죠.
맨날 쪽박만 차다가 마블 잘 되는 거 옆 동네에서 저 중에서 가장 유력한 그 감독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가장 데려오고 싶은 감독이 제임스 건이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저는 제가 좀 좋아한 이유가 유쾌해요. 유쾌하고 뭔가 다들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나사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기존의 어떤 다른 마블 영화들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확실히 제임스 건의 그게 있어서 색깔이 있어서 유머나 이런 것들도 조금 스타일도 내 스타일이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솔직히 엔드게임에 버금가는 정도의 그런 벅찬 게 올라오더라고. 예. 엔드게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빌드업을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엔드게임 마지막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그러고 이제 뭐 아이언맨이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러고 이제 영화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별로 궁금해지지가 않는 이제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 느낌인데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아무튼 뭐 로켓의 이야기고 안 보셨던 분,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 이제 극장 간지 좀 되신 분들 계실 텐데 꼭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생각보다 잔인한데 이게 어떻게 12세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옆에 호순이들 없었으면 난 진짜 오열하면서 울었을 거야. 와 너무 재밌어 갖고 진짜 최고였어. 2시간 40분 동안 정말 요 근래 느끼지 못했던 그 벅찬 감정 같은 거 엄청 많이 느껴갖고 진짜 재밌어요. 호들갑이 아니라 아바타2는 비견이 되지 않을 정도. 솔직히 아바타2 같은 경우는 내가 용암액에서 봤기 때문에 용암액 처음 본 거기도 했고 가서 뭐 근 1년간 봤던 영화들 중에 최고였다 라는 거니까 원, 투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꼭 다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지루함이 없어요. 아, 저는 한번 또 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 시간 좀 있으면 한 번 더 보고 싶다. 영화 만 원이더만요. 만 원 내고 기꺼이 오전에 한 번 더 보러 가고 싶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호들갑이 아니라 진짜로. 아, 네. 놀란 감독 영화는 이제 좀 뭐 인셉션까지 어떤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왔던 뭐 테넷이나 테넷은 너무 어려운 영화고 그 전쟁 영화 뭐죠 이름이? 진주만 습격 때 그 뭐 놀란 감독이 찍었던 거 덩케르크. 덩케르크도 좀 꽤나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전쟁 영화가 아니었어갖고 약간 두 개는 좀 실망스러웠었는데. 오펜하이머 나오죠. 오펜하이머도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어. 아 가래 끈다. 죄송합니다. 가오겔은 꼭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2시간 40분 동안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 다른 내용들이 막 스포가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막 휘몰아치는데 그게 그 과정이 너무 재밌고 최고였던 것 같아.
5점 만점에 4.8. 0.2가 좀 그랬던 거는 약간 아니야 또 이것도 스포가 되겠다.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아바타가 4.5였어요 저한테는. 5점 만점에 코튼 토마토 4.8. 네. 아 동물 걔네들 존나 기괴하더라 근데. 그 영화 얘기 그만합시다 이제. 넘어가요. 예, 네, 영화 얘기 이제 그만하는 걸로 하고. 아 존윅은 3. 5점 만점에 3점. 인생 영화 5점짜리 영화는 역시 피터 잭슨의. 아 피터 잭슨 아니지? 예. 뭐였더라? 아 반지의 제왕. 아 맞죠? 피터 잭슨 감독 맞죠? 맞아요. 맞아 맞아. 피터 잭슨의 이제 그 반지의 제왕 그리고 이제 호빗 요 시리즈들. 예. 영화 얘기 이제 그만하죠? 감독 이름을 외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알고 있어야지 이제 재밌는 것들을 더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이 영화 너무 재밌다 그럼 난 검색해서 보고 그 감독 보고 감독 필모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저거 평점 괜찮은 거 있으면은 꺼내서 먹어보고 아 진짜 재밌다. 이것도 재밌네. 어제 이 감독만의 이 색깔이 있구나. 그래서 막 되게 재밌게 보는데 그거를 약간 허세로 아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좆대로 생각하십시오. 허세로 보건 뭘로 보건 내가 재밌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불났나? 저기 문을 좀 닫자 랄프야. 문을 좀 닫고 에어컨 틀어야겠다. 너무 습하다. 날씨가 중간이 없어 우리나라는. 개 같은 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울리는 거야? 불난 거 같아. 어디서 또 불났나 보네. 도망차 두 대가. 아 맞아. 이게 나도 넷플릭스 택배기사는 보다가 중도 하차했어요. 유치하고 이 대화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거 좀 뭔가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화가 좀 잘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 대사들이 되게 그것도 그렇고 CG도 너무 별로고 뭐 웹툰이 원작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그저 그런 넷플릭스의 영화가 또 하나 나왔구나. 안 봤는데 뭐 다 본 사람들은 넷플릭스 갤러리 같은 경우는 엄청 극찬하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재밌어지는 구간이 있다고. 안 봤음. 예. 요새는 쉬는 날 라이딩 말고 뭐해요? 뭐 집에서 그냥 누워서 똑같죠. 여러분들이랑 방송 안 하면 똑같은 개백수가 되는 거죠. 실내에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서 OTT나 쳐보다가 유튜브 쳐보다가 예 네, 그러다 심심하면 카페 들어가 있다가 그냥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거 아예 안 봐. 피해 게임, 무슨 게임, 무슨 게임 이런 거. 나에게 있어서 그런 서바이벌 장르의 예능은
지니어스와 소사이어티 게임에서 끝났어. 그 다음에 무슨 게임 무슨 게임 해갖고 나오긴 했는데 재밌대가리 뒤지기 없더라고. 자극적이기만 하고. 피지컬백은 재밌게 보다가 맨 마지막 화쯤에서 이렇게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 소통 그만하자 재미대가리 없다 토크 온 거고 말 그렇게 하지마. 팬가입 돼 있으니까 한번 경고 줄게. 아까부터 계속 그런 채팅 쳤었다고? 처음 보는디? 아 그러네. 아까 걔네 이 새끼 부정호르몬 X대네. 아까 얘구나. 이런 새끼를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 잠깐의 어떤 지루함이나 뭔가 이게 뇌가 완전히 도파민에 절여진 새끼 같은데. 예. 되고 네가 뭘 할 수 있어. 꺼져 버러지 새끼야. 관용을 베푸는 것도 이게 뭔가 좀 갱생이 될 만한 사람을 저기를 해야지. 저런 뜨내기 새끼들 데리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냥 스트레스나 줄 줄 알지. 가라. 가버려. 쌈배한테 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흥님 예비신부 고통으로 입변해도 될까요? 예신부 고통. 야, 넌 보뚱이. 나 진짜. 야 보뚱이야, 너 믿고 설치는 거 알아 너? 보뚱이가 그렇게 뻔뻔하게 된 이유가 너 때문이야. 네가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난 생각해. 하차했잖아 너. 아니 보뚱이 문제 있는 부분을 보뚱이의 환부를 내가 다 보여줬잖아. 그거 보고 나서 너가 그랬잖아. 아 보뚱이 팬 안 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신부로 엮는다고 보뚱이랑 나를? 그게 맞아? 왜지? 나 진짜 묻고 싶네. 어? 전 그 드라마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씨발 드라마라고 그게? 어? 야 지금 미스테리 한 5부작 한 거 같은데?
난 진짜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때 코트야. 응, 보통이 지금 유튜브 민심 다시 회복됐어. 응,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욕 처먹는 걸 보면은 그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댓글을 본다? 씨발, 나 계속 욕 처먹는 거 보고 나서 나 진짜 느꼈어. 아 씨발, 정말 대한민국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 내 편 안 들어줘서 서운함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뭔가 환멸이나 소리 지르는 거 보고 나 진짜 학을 뗐어. 아 그래 뭐 무면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 과오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토크하는 애들 종특이니까 그렇다고 쳐. 면역력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 뭐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진짜 와 소리 지르면서 그 막 그때는 진짜 아니 역겹더라 진짜. 아 소리 지르면서 발광할 때? 그거 보고 내가 좋아 죽었다고? 뭘 좋아 죽어? 그냥 웃겼다니까. 웃긴데 아 막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지. 아니 잠깐만, 조회수는 달달하잖아. 그게 그것만으로 귀결이 되나? 그 얘기에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보통이 있으나 없으나 약발병은 항상 만달 이상은 감. 조금 조회수가 더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크게 개의치 않은 코트는 내 정확한 내 마음을 그대로 풀어갖고 댓글 달아준 사람도 있더라고. 아 진짜 역겹긴 했어. 아 걔는 지가 올려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조회수에 성은을 입었을 때 뭐 어느 정도는 기여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선은 어떤 역캠이랑 같이 풀빌라를 갔는데 비키니를 입어서 어그로를 끌어줬다. 그럼 그거에 대한 기여도를 난 분명히 인정을 하겠어. 정말. 근데 아니 지가 뭘 했다고? 존나 약에 쩌든 소리 같은 느낌으로 막 안녕하세요 코트 또 있네 코트야 롤하자. 이게 어떻게 조회수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틀어가지고 아싸리 어그로를 끌자 이렇게 된 김에 그런 썸네일을 만들고 그런 제목을 만드는 거는 사실 랄프가 다 한 거죠. 이 공헌도는 랄프에게 있는 거죠. 그 뚱뚱하고 그 저 수염난 여자의 그렇게 한 것도 전부 다 편집자와 랄프랑 이렇게 해서 만든 거지. 그런 만들어진 캐릭터에 대한 지시를 제가 한 적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네. 코트야. 고강 말빨로 살린 거지. 그 미친 동료가 뭐래서. 근데 형도 보통의 기여도를 1분은 인정해야 된다. 존재미야. 풀 영상 5번 돌려봤다. 나 진짜 반박할게. 찐으로 내가 지랄했어. 찐으로 사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그게 뭐였냐면은
네 새끼가 나한테 기여한 게 뭐가 있냐. 나 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애초에 너가 와가지고 내 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영향을 준 건데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이었기 때문에 네 새끼 안 나와도 그만이다. 나오건 안 나오거나 나는 토크온 할 때, 약발방 할 때 너한테 도움받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와가지고 어그로를 끌었고 코트야. 네가 써달라고 한 거밖에 더 됐냐. 괜찮아 말고는 코트야 그게 뭐 있노? 그래가지고 뭐 네가 뭐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가 찬다. 자유식과잉 좆된다 너. 그러면 찐으로 막 이렇게 뭐라고 코트야. 했어. 그냥 코트가 돈 가지고 요리 잘한 거야. 그랬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반박할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그래도 좀 진지하게 대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되게 안 좋네. 저도 얘기할게요. 랩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지랄 할 때 그냥 나는 그냥 일말의 연민도 사라졌어. 그냥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진짜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야.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그냥 사람 새끼 아니구나. 이 새끼 문제 있구나. 전두엽이 튀겨졌구나.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진 거는 괜찮아. 망가진 거는 다시 구축할 수 있어요. 자극적인 걸 좀 버리고 비우고 스스로 내면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그러면 사람이 되게 생각 없어 보이고 병신 같은 사람도 자기 전에 어느 날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느껴야 뭔가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 새끼는 그냥 튀겨졌어, 전두엽이. 그 전두엽이 튀겨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열이 가해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니까 아예 그냥 구축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두엽이 튀겨진 거랑 망가진 거랑은 달라요. 근데 걔는 튀겨졌어요. 예. 300도씨 그 기름에 완벽하게 튀겨져 버렸어. 그 상황에서 내가 볼 땐 형이 저항하려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올린 순간 기여도는 0.1%라도 가세한 거 아님? 민심에 온라잇은 이제 풀영상에서 이제 보통이 나온 거 보고 엄청 재밌었나 보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결과만 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결국적으로는 너가 재밌었고 그랬으니까 나도 뭐 그렇게 괴로웠다 이런 건 아닌데 사람이 그래도 약간은 진지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방송한다고 너무 사람이 가벼워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재밌는 사람이고 싶지 뭐 우스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처럼 웃긴 사람이 되고 싶지 우스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 매 순간 매사에 그렇게 장난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 자체로도 되게 몰입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랩하겠다고 이제 딱 비트 트는 순간에 그냥 일말의 연민도 다 사라졌었고 그래서 그때 그냥 그래 나도 칼춤 쳐줄게 이런 느낌으로 사실 나도 그때 막 랩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야. 나의 정신은 이미 무너졌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놀라운 부분은 그거야. 결국은 난 그 새끼 나이도 모른다는 거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 어나니머스 그 자체요. 나이도 모르고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야 뭔가 다음에 봐도 이게 핑퐁이 되잖아. 릴레이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나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람을 자주 마주치고 나도 보통이 팬이긴
한데 코트가 이해감 보통이를 포용해주려고 할 때마다 선 넘긴 했어 일배 놀아자고 징징거린 거. 그러니까 이 대화의 맥락이 뭔가 이제 재밌게 막 이제 놀아 그러다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대화가 이제 토크라는 게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어 그래 너는 어디서 몇 살이냐 이렇게 하면서 좀 이 존목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하나를 제공을 안 해주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반감이 딱 들더라고. 처음에 난 그게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알려주길래 아 뭔가 좀 뭐 그래 가볍게 그냥 생각하나 보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자주 이제 마주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기간이 길어지고 1년이 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마주쳐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안 되더라고.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얘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놓을 줄 알고 그래야 그 안에서 유쾌함이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상상력도 가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캐릭터 구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아 좀 대화하다 보니까 너무 장난으로만 가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일상적인 대화도 중요한 거니까. 코트야. 칠곡대도 면도라는 유대감이 있는 그런 느낌? 그치 그런 게 있어야 그래도 다음에 볼 때도 뭐 잘 지냈냐 근데 형 청만한 뭐 이런 날에 얘기도 좀 하고 보통이가 26살에 경상도 산다고 말하긴 했던데. 아니야 걔 항상 바뀌어.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도 안 알려주고 계속 말을 돌리니까 나는 사실 나름대로 호감을 표현한 거야 그래도. 아 그래서 야 보통씨 몇 살이세요? 어디 살아요? 아니 무슨 일 하길래 지금 뭐 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 근데 아직 그 조그만 것도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뭐 너무 그냥 대화를 계속 쌓아가고 이어가는 게 좀 의미가 없는 느낌? 뭔 말인지 알지? 그런 거야. 애초에 근데 그렇게 밀어낸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질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 계속 대화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망칠 때도 많았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보고 재밌게 잘 만들어진 것만 딱 보니까 아 쟤 진짜 물건인데 말 존나 심하게 하네 코트.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상처받지. 그런 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재미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그러기로 했어. 얘기가 그냥 뭐 난 그때 선언했어 마지막에 만났을 때. 쌈배한테 빌게요. 아 근데 가래가 계속 끄네.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듯. 용각사 하나 더 먹어야지. 밥은 나중에 먹고 싶은데요?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아까 밥을 먹었어요 사실은. 저녁에 한 9시쯤? 배고파서 먹어버렸지. 호세아 시켜 먹었어요. 존나 맛있더라.
아 방금이요? 방금 뭐 용각산이요? 가래 안 끓게 하는 거. 나 커피 좀 더 줘라. 아. 가래 좀 많이 끼는 날은 계속 킁킁거리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좀 이렇게 소통 잔잔하게 길게 이어나가는 거 뭐 괜찮죠? 어차피 뭐 6시까지 5시간이나 시간이 남았는데 방송 시간이 제가 좀 길긴 긴 것 같아요. 네. 그 배너에도 하나 걸어놔라. 이거 자꾸 질문이 계속되니까 24일 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분 사진도 좀 걸어놓고 받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배너에다 좀 걸어놔. 어. 어. 그래서 방송 시간 줄이고 싶다는 거 아니지? 뭐 별 말 안 해서 그냥 방송 시간 좀 길긴 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네가 뭔데 직장 상사 마냥 씨발 말 그렇게 하세요, 사빈정님. 응? 어이가 없는 새끼. 3만에 빌게요. 네. 아니요, 이제 한 대 피는데 아까 필라다가 말았는데 첫 담배인데요. 아이고 우리 행운이가 119개 너무 고맙다. 아, 땡큐. 네이버 메인 페이지 바뀌었네. 되게 심플하게 바뀐 듯? 약간 모바일화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나저나 갤럭시 워치는 언제 나오는 거야? 나도 이제 갤럭시 워치 좀 차고 싶네. 애플워치 찬 사람들 부러워. 갤럭시 워치로 주유소 가서 삼성페이 쓰고 싶다.
아니요, 이게 핸드폰으로 이제 채팅이랑 다 띄워놨는데 다시 접어가지고, 예, 삼성페이 이렇게 장갑 벗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예, 시계로 딱 갤럭시워치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쓱 대고 찍고 그런 게 좋아서. 어, 롤렉스요? 롤렉스는 좀 별로. 갤럭시 워치가 삼성페이 되는 이제 기종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온대요. 네. 버전에 되는 그 기종이 있긴 해요. 너무 그 버전이라서. 근데 너무 옛날 거라서 되는 게. 어. 그리고 5월 27일 토요일이구나. 고등학교 선배 뭐 결혼한다고 와달라 그래갖고 거기 꼭 가야 될 것 같네. 연락 왔어요. 네. 27일이요? 27일 어, 혼자 갔다 올게. 5시에 결혼식 한다는데. 서울인가요? 아니 파주. 그렇다고. 아니요, 성주고는 선배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만 다녔기 때문에. 예. 아니죠, 그 전남예고 다닐 때 성악과 1학년 선배인데, 예, 저 많이 때렸던 선배예요. 예. 같이 가시죠 저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썰을 풀다가 어떤 선배 한 명을 지목을 했죠. 특정성 있게. 근데 때린 사람들은 다 기억 못 하더라고. 종특인가 봐. 그 선배도 같은 영상을 보고 한 명은 부인하고 한 명은 만에 하나 내 기억에 그런 게 없지만 너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미안하다. 우리가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잖니. 어,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걔는 축구에 나는데 좀 가리지거든. 어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받아들이고 또 연락을 조금 지속했었어요. 네. 피아노 연습실에서 제 대가리 잡고 사커킥으로 얼굴 그냥 그대로 정빵. 그러니까 나는 때릴 줄 아는 사람이 때리는 거랑 때릴 줄 모르는 사람이 때리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해. 때릴 줄 아는 사람이 때리면은 고막이 안 나가게 여기 위주로 뺨을 때리겠죠. 예, 싸대기를 올릴 때.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뭐 찐따였건 뭐였건 중학교 때 어떻게 뭐 일진 출신이건 뭐건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잘 나가고 못 나가고. 후배들을 다스리는 거는 어쨌건 선배라는 그 직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 때릴 줄 모르는 선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피했으면은 진짜 크게 얼굴 다치지 않았을까 했던 그 회심의 한방 가격을 피했을 때 피하고 나서 뒤통수 뒤지게 맞았죠. 예, 그 발길질했던 선배예요. 예. 코트야. 결혼식장의 뽀삐로 디바 궁박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냥 그런 거 옛날에 그랬던 건 없고 그냥 저는 그냥 같은 영상을 보고 한 명은 사과를 하고 한 명은 모르쇠를 읽어내고 그랬던 거 자체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인정을 하고 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진짜 그거겠죠. 내가 무슨 고등학교 때 맞았던 걸로 인해서 내가 생활을 못하거나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나는. 근데 이 말은 학폭의 피해자가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상처에 대해서 그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부 공감해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다라는 게. 예고는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모델분 진짜 이쁘시더라. 저거 얼굴 진짜요? 진짜지 가짜입니까? 이번에 연락이 왔었고, 그 선배는 계속 성악적으로 해가지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이제 직업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 레슨도 하시고 뭐 공연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결혼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후배한테 쳐맞은 적 있냐는데, 아니요, 후배한테 쳐맞을 정도로 제가 빙신한이었죠. 뭐 후배가 선배를 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웹툰에서나 일어난 일이죠. 사실 나는 당시 3학년 선배들이 무서워서 2학년 선배들이 때리는 걸 다 막고 있었지. 3학년 선배들의 터치가 없었으면은 2학년 선배들 다 죽여버렸죠. 예, 나 때린 놈들이 다 찐따새끼들이어가지고. 예. 내리갈굼 이런 게 있었죠. 예. 이제 그럼 여러분들 그 컨텐츠 흉내를 좀 하고, 오늘 근데 어째서인지 뽑기판이 조용하네요. 예. 파워성님 그 표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아,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시구나. 예, 들어오시자마자 그 말씀 주시고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왜 난 그 채팅 못 봤지? 그때는 이제 방송 켜진 지 2분 뒤였거든요. 아, 진짜로? 예, 형님 혼나라 얘기하시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구만. 오늘 그러면은 저 45 이러면 기회가 안 오잖아. 오늘 그럼 저 먹방을 제가 한 뭐 4시쯤? 4, 5시쯤으로 잡고, 그러고 오늘 컨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컨텐츠 경매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게임 하나 끝까지 깨고 방종하는 거. 아, 그 켠왕이요? 켠왕은 근데 아직 할 만한 게임이 없지 않나요? 제가 어. 바탕 화면에 달력을 놔뒀거든요. 그것도 그건데 내가 봤을 때는 그나마 형이 할 만한 기대작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암네시아 나오네 좀 있으면은. 드방카. 암네시아 괜찮네. 어 아웃라스트 3 19일 날 나오고. 내일 나오네. 암네시아 벙커 반지의 제왕 골룸. 레이즈 오브 키피언가 그것도 리메이크로 나왔다던데 언리얼 5 엔진으로. 공포 게임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컨텐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약벌방 아닐까요? 맞죠? 딱 맞춰 볼게요. 네. 토크온 가서 야무지게 또 이빨 입하고 털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전두엽 데워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예, 오래 참긴 했어. 어, 보뚱이 봤던 날 그날 이후로 어.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뽑기판을 잠깐 내려놓고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어 컨텐츠 경매를 한번 할게요. 컨텐츠 경매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좀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오늘도 역시나 예, 제 조바심은 만개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